네, 취미 대첨의 통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모스키 파워 스테이션. 네,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얘는 DC 탱크라고, 탱크라고 하면, 진짜? 이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 진짜 작죠? 얘 탱크 많이 쓰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렇게 작게 나온 건 못 봤는데, 야, 아답터가 더 큰데? 전용 아답터인데. 그리고 여기에 실로 그때 네, 따로 다 있고 이 6개 아웃풋이 있어서 지금 6개의 그 케이블을 준비를 해 줬네요. 자, 제품 볼까요? 얘는 지금 6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는데 이 5개는 지금 다 100암페어예요. 9볼트. 근데 이 마지막 한 군데만 9볼트 500암페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부고요. 파워. 파워구. 네. DC. 여기는 5개의 100암페어. 여기는 500암페어. 그래서 여기에는 문어발이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더 많은 전원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공강계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전력을 많이 먹는 애들 있죠? 걔네들 사용했을 때 이쪽 단자를 사용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PCB 및 파워부에 이제 과열을 방지하는 쿨링 시스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펙터를 오랫동안 뭐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더라도, 1.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작잖아요. 진짜 작은데, 이게, 모스키 제품 중에 가장 컴팩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전원 분배니까, 와, 이거 진짜 되게 뮤지션들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미니보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거기에 딱 하나 넣을 수 있게끔 진짜 미니로 나온 거는 DC 탱크입니다. 미니 파워 서플라이. 네. 가격대는 49,000원이에요. 오, 되게 많이 저렴해졌네요. 거의 7만원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거 구입하시면 되게 진짜 이득일 것 같아요. 네. 모스키의 DC 탱크. 이거는 미니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